자, 네. 또 힘내서 보도록 할게요. 24페이지 행정상 법률관계. 일단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국가 등과 국민 간의 어떤 행위에 대한 권리 의무 관계를 말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공법 관계, 바로 행정 주체와 행정 객체 간의 공법 적용에 대한 권리 의무 관계죠. 거기에는 이제 공법 적용이 행정 행위인 경우 권력 관계라 하죠. 그래서 의해볼게요. 권력 관계란 국가 기타 행정 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행정 객체, 바로 국민에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관계를 말한다. 권력 관계를 총론적으로 모두 규율하는 것이 바로 행정행위이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됐고요. 밑에 있는 걸 읽어보실 필요는 특별히 없고, 단순 권력관계, 비권력관계라고 하죠. 단순 권력관계, 그러니까 비권력관계는 행정이 그 책무,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법에 근거하여 활동, 바로 공법 적용을 하지만 권력행정의 규율수단, 바로 행정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적용하는 관계, 그러니까 비권력적용하는 관계죠. 공법상 계약이나 행정 지도 등의 사실 행위가 주로 이에 비근로 적용에 해당합니다. 됐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행정 지도는 권고라는 시정 조치 권고, 목욕탕 요금 인하 권고, 방역 지침 준수 권고 이러한 것이 행정 지도라고 하는데, 그게 대표적인 비근로 적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공중보건이 채용 계약 뭐 이런 공법상 계약은 요즘에는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중보건이 채용이 예전에는 공법상 계약이라는 비결로 적용했는데, 지금은 행정행위로 전환됐어요. 지금은 권력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옛날의 판례에 따르면은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게 비결로 적용 맞았거든요. 아시겠죠? 공중보건이가 뭐냐라고 하면은, 그냥 참고적으로 의사들이 군대 가는 거 대신에 보건소에서 39개월 동안 근무를 하면은요, 그러면 이제 그 군복무가 완료된 걸로 봐요. 그게 이제 공중보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건소에 있는 의사분들은 사명감으로 있는 게 아니라, 아, 공무원은 공무원이긴 하지만 어떤 군대 가는 거 대신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군대 가는 거 대신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특혜가, 사실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 게, 옛날에 이제 사법고시, 지금은 이제 변호사 시험이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나와서 이런 분들과 의사들 딱 두 명이에요. 아시겠죠? 변호사와 의사는 군대를 갈 때 그 군의관, 군법무관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처음부터 대위로 인간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처음부터 그냥 소위 중위가 아니라 처음부터 대위로 인간이 돼. 그런 게 좀 특혜긴 해요, 사실은.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 월급도 꽤 많고, 그리고 이제 군의관도 누가 뭐 군의관을 건드리지 않아. 사단장도 군의관을 건드릴 이유도 없고, 그렇죠? 군의관한테 뭘 명령할 거야. 아프면 자기도 거기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단장도 건들지 않아요. 또 군법무관도 마찬가지야. 군법무관이 군검사이자 군판사거든. 그러니까 사단장 비리 있으면 바로 구속영장 치는 게 바로 군법무관이니까, 사단장도 대위, 한낱 대위에 불과하지만 건드리지 않아요, 잘. 아시겠죠? 그리고 나중에 사회에 나왔을 때 판사 검사 할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특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해요, 실제로. 근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급공채, 옛날 행정고시죠. 행정고시를 붙어도 이제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중위로 인간돼요. 중위, 중위로 인간돼서 이제 보통 그분들은 이제 정원장교라고 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하는데. 약간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 군에 있어서의 좀 특혜이긴 하다. 예, 네, 하긴 해요. 아시겠죠? 근데 일단 그 군대를 갔다 오시면은 그 남자분들이 이제 좀 억울해 하시는 부분이 있긴 한데, 군대 간 거 다 호봉으로 쳐주긴 해요. 실제로 군대 갔다 오신다고 했을 때 그 군대 갔다 오신 분과 군대 안 가신 그 여성분들과 월급 똑같은 급수라도 월급 차이가 나요. 호봉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신 것에 대한 어떤 혜택이 될 수는 있긴 하겠죠. 자, 그 다음에 65페이지 행정상 사법관계. 협의의 국고관계는 물자조달이나 영리의 행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행정사법관계 공기업 활동인데 자세히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린 이제 공법 배우는 거지, 사법 배우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66페이지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행정법관계가 공법관계고,
공법 관계는 행정 주체와 행정 객체 간의 공법 작용에 대한 권리 의무 관계란 말이에요. 그럼 행정법 관계 당사자는 공법 작용을 하는 사람인 행정 주체와 공법 작용의 상대방인 행정 객체겠죠. 그래서 공법에 의해 공법 작용하는 사람의 행정 주체에는 제가 얘기했지만 이미 앞에 썼으니까 공공단체 공무수탁 사인이 있죠. 공공단체에는 이제 지자체 그다음에 기타 공법상 법인이 있다. 그래서 지자체에는 지자체라는 법인한테는 행정체는 사람이니까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인데 지자체라는 법인에는 광역지자체라고 해서 특별시, 광역시, 도,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법인으로서 특별시와 광역시 밑에 있는 자치구, 강남구, 서초구 이런 거 그다음에 도 밑에 있는 시군, 경기도 밑에 있는 성남시나 연천군 이런 것들이 이제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광역지자체와는 독립된 법인입니다. 그다음에 기타공법상 법인으로 공법상 사단이라고 해서 거기서 책이 있으니까 적으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단으로서 대한 무슨 무슨 대한 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그다음에 무슨 무슨 조합, 음마 아파트 재건축조합, 농협협동조합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무슨 무슨 공단, 근로복지공단, 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이런 공단들은 예를 들어 대한변호사협회 같은 데를 들면 변호사법이라는 공법에 의해서 징계 사유가 있는 변호사들에 대해서 자격정지 처분 같은 공법작용을 하거든요. 또 음마아파트 재건축조합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공법에 의해서 분양처분, 그러니까 재건축된 아파트에 대한 분양처분이라는 공법작용을 해요. 행정행위를. 그 범위 내에서 공법에 의해 공법작용하는 사람이니까 행정주체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다음에 영점을 법인으로 한국 무슨 무슨 공사 서울 무슨 공사자 들어가는 거 있죠. 그리고 한국은행도 영점을 법인으로 국가와는 독립된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직원들은 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무원법상 공무원은 국가라는 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법인과 근로계약관계를 체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직원들은 한국은행이라는 법인과 근로계약관계를 체결하니까 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니죠. 또 서울대학교도 옛날에는 국립대학교라서 서울대학교 교수와 직원은 국가라는 법인과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해서 국가공무원이었는데 지금은 서울대학교가 공법인이 됐어요. 영재물법인이. 그래서 서울대학교 교수와 직원들은 지금은 서울대학교라는 법인과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거죠. 그다음 공법상 재단이 있고 공무수탁 사인은 제가 아시아나 항공기 기장 설명드렸죠. 그래서 원래 아시아나 항공기 기장은 그냥 일반적인 사인인데 사법상 사기업 근로자지만 예외적으로 항공기 내에 테러가 발생했을 때는 항공법이라는 공법에 의해서 경찰권 발동 조치라는 공법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공법에 의해 공법 작용하는 사인이라서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같이 한번 볼게요. 행정주체. 공법에 의해 공법 작용하는 사람. 행정법 관계에 있어 행정청의 권한 행사의 효과. 법적 효과라는 건 권리 의무 변동이라고 했죠.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효과라는 표현이 있으면 무조건 권리 의무 변동,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을 얘기해요. 그래서 행정청의 권한 행사의 법적 효과, 즉 권리 의무가 궁극적으로 기속되는 당사자, 사람을 행정주체라 한다. 예컨대 서울시장이 갑이라는 서울시민에게 천만 원 지방세 부과 처분한 경우 그에 따라 갑으로부터 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사람이 아닌 서울시장은 사람이 아니니까 권리 의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서울시장이라는 행정기관이 소속된 행정주체인 서울시한테 기속됩니다. 행정주체와 행정기관은 구분되어야 한다. 행정주체는 권리 의무가 사람이니까 자기에게 기속된 데 반하여 행정기관은 자연인으로 얘기하면 손발에 해당하는 거죠. 법인의 어떤 손발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주체를 위해 권한을 행사하고 그 권한 행사에 따른 법적 효과, 권리 의무 변동이 행정주체에게 기속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행정기관은 사람이 아니므로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기관 중에 국가나 지자체라는 법인의 의사를 결정해서 외부에 표시할 권한,
한마디로 예를 들어 서울시를 낸다면 서울시 공무원들, 서울시 지방 공무원인 서울시 공무원들을 임명할지 안 할지에 대한 의사를 결정해서 또 승진시킬지 안 할지에 대한 의사를 결정해서 외부에 표시할 권한은 그래서 그러니까 임명장 할 때 누구 명의로 임명장이 나가는가 외부 표시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가 의사결정 외부 표시 권한 행정청인 서울시장한테 있어요. 단지 교사들 서울시에 소속된 그 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임명이나 승진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과 외부 표시 권한은 서울시 교육감이라는 행정청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워낙 막강해. 권한이 워낙 막강해.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워낙 중요한 자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뽑는 거죠. 아시겠죠? 한마디로 서울시장이 1년에 서울시장이 서울시를 대표해서 의사결정해서 외부에 표시하는 그 예산이 한 20, 30조가 될 거예요. 30조가 넘어가질걸?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이 한 3, 40조? 그러니까 서울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서울시가 한 30조 넘어가고 서울시장이 결정. 교육과 관련해서 한 3, 40조. 아시겠죠? 그러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이권이 장난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권이. 그래서 실제로 국회의원들은 별로 요즘에 이권이 생길 게 없는데 서울시장은 이권이 많이 생기거든. 예를 들어 양재동에 있는 뭐 양재동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되게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양재동, 가면 판교에서 이렇게 서울 톨게이트 있죠. 아직까지도 개발이 안 된 데가 되게 많잖아요. 거기 보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통계일트를 지나가면은 논밭이 있고 이렇게 주변에 보면 그런 데가 되게 많거든. 아직도 개발이 안 된다. 또 그런 경우에 그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할 권한이 서울시장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서울시장이 만약 해제해가지고 거기 개발하면은 뭐예요? 그 부지가 한 몇, 100조 이상의 가치가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거를 서울시장이 결정할 권한이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돈이 생길 수 있는 게 많죠. 아시겠죠? 어떤 행정청, 행정기관,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라는 법인의 손발 중에 행정기관 중 국가지자체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입니다. 이게 조직법상 행정청으로서 국가행정청,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고 국민과 관계에서 표시할 권한이 있는 행정청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학부장관, 처장, 청장, 각 지방청장이 있으며 지자체 행정청으로서는 지자체 장과 교육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 행정주체. 행정주체에서 국가가 가장 뭐 시현적 행정주체, 공공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 광역지자체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바로 이제 세종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가 있고 그다음에 특별자치도가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국가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시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어디로 갈까요? 세종시로 가시겠죠. 그렇죠? 세종시에서 근무를 하시게 될 텐데 세종시가 좋아요. 네, 좋은데. 서울에서 출퇴근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이 서울에서 출퇴근할 수 있지 않냐? 할 수 있어요. 부산까지도 출퇴근 못하겠어. KTX 타고 나는데 왜 실제로 오송역에서 KTX 타면 서울 여기 그 서울역까지 40분이 안 걸려요. 실제로. 그러니까 얼마 안 걸리네요.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집이 서울역이 아니잖아. 서울역에서 또 와야 될 거 아니야 집까지. 그러니까 실제로 걸리는 시간은 두세 시간이 넘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세종시에 살아야 돼. 단지 여러분들 이제 세종시에 산다고 했을 때 세종시 내에 사시기에는 그 서울의 강남의 가격이야. 원룸이나 이런 가격들이. 7, 80만 원대 한 달에. 여러분들 월급에 7, 80만 원을 내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쉐어하우스에 사시던지 실제로 공무원분들이 요즘에 쉐어하우스를 하던지 세종시에서 이제 차가 운전하실 수 있으면은 조금만 외곽으로 가면 10만 원짜리도 많이 있어요. 왜냐면 시골이니까. 시골 공기 맞고 되게 좋아요. 세종시 그 안에 있는 도시 내에서 살면 거기 너무 비싸. 거기는 어느 정도 가격이냐면 강남 가격이라니까. 노량진보다 비싸. 아시겠죠? 왜냐면 이제 그 정책 도시고 그러기 때문에 보이직도 많고 하기 때문에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사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좀 외곽으로 나가시면 한 20, 30분 내에 차로 한 20분이나 30분 내로 가면은 굉장히 싼 데가 되게 시골에 한적한 데가 많이 있고 그런 데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아시겠죠? 저도 이제 세종시를 사건 때문에 가끔씩 그 변호사 업무 때문에 내려가기도 했긴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 여러 가지 되게 많이 내려갔는데 제일 웃겼던 거는 최근에 이제 SK가 용인 양지에 그 SK 제2 반도체 공장 엄청나게 큰 거를 짓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 땅값이 오르잖아요. 엄청나게 오르는데 이제 그 개발되시는 그 주상대로 살아왔던 분들은 또 반대하는 거야. 반대하시는 한 주민들 몇백 명 분들한테 이제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려고 그 대책위원회 제가 이제 직접 찾아가가지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되게 웃긴 거는 여태까지 연락도 안 하던 자식들이 그 이제 다 농사 짓는 나이 진짜 한 80대시거나 이렇게 되신 분들이거든. 연락도 안 한 자식들이 이제 연락을 하기 시작하고 한식날에도 찾아오더래. 성묘하라. 그러니까 좀 황당한 거죠. 한마디로 그게 이제 하면은 지금 양지가 그전에는 그냥 있을 때는 양지 쪽 용인 양지인데 평당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 공장 지으면 뭐야.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뭐야. 아파트 짓고 막 하니까 땅값이 얼마 되겠어. 최소한 평당 2천 되거든. 근데 그분들이 땅을 많이 갖고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분들은 땅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땅이 많으니까 한 만 평 정도 갖고 계시는 분도 있고 기본이 천 평 이상은 갖고 계셔. 천 평 이상. 그럼 평당 100만 원짜리의 땅도 사실은 이제 10억 정도 되는 거였잖아. 근데 그게 뭐예요? 뛰면 어떻게 될까? 만약 10배만 뛰어도 100억이 되는데 100배 뛰면 뭐예요? 1000억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100배까지는 안 뛰겠고 한 20배 정도 뛰긴 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이 잘하는 거지. 알겠죠? 실제로 그래서 예전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느 지역이 개발이 된 거야. 그래서 그 지역에 현대자동차가 에쿠스를 그 지역 주민들한테 한꺼번에 50대를 팔아서 현대자동차 역사상 많이 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돈은 사실은 운이 참 많이 작용하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아시겠죠? 사실은 특히나 강남에 있는 강남 예전에 제가 전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 말죽거리라고 하죠.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도 보셨죠. 제가 어렸을 때는 저 양재동 갔을 때 진짜 말죽거리였어요. 논밭밖에 없었어요. 방배동을 뭐라고 했냐면 배나무골이라고 해서 실제로 거기 저는 배나무밭을 봤어요. 과수원이 있었거든요. 방배동 쪽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집이 이제 봉천동 서울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였거든요. 봉천동 쪽에 저희 집이. 저는 봉천동이라는 이름이 사라졌어 지금. 봉천동, 신림동, 난곡동, 시흥동 이 세 네 군데가 서울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이 산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서울에서 가장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불법으로 무허가 건축물 지어서 불법으로 했던 데가 처음엔 청계천이었거든요. 거기를 다 밀어버렸어. 이분들이 어디 가냐면 목동을 갔네. 근데 목동에서 살는데 목동 무허가물 다 밀어버리고 이제 아파트를 지으니까 이분들이 온 데가 바로 봉천동, 신림동. 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땐 다 무허가 건축물이었어요. 봉천동, 신림동. 지금 아파트 됐죠. 그 아파트 자리가 다 무허가 건축물이었던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때는 저는, 진짜 대학교까지도 거기서 있었죠. 대학교까지도 봉천동에 앉아있습니다만. 어쨌든 옛날에 애가 더 좋았던 것 같긴 하고 뭐 사람들이 뭐 옛날 추억을 많이 얘기하니까 뭐 했담 얘기했고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공단체 됐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로 시군은 도 밑에 있는 거고 자치군은 특별시와 광역시 밑에 있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다음에 기타 공법상법인으로 공법상 사단. 자, 특정 행정 목적을 위해 일정 자격 가진 사람의 결합체의 공법상 법인격, 법인으로 인정된 것인데 조합이나 대한 무슨 무슨 회, 무슨 무슨 공단 이런 것이 있고 영점을 법인, 일정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설립된 인정 물적세라 결합체로서 공법상 법인격이 인정된 것으로 각종 공사, 서울대병원, 적십자병원,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같은 게 있습니다. 뭐 공법상 재단도 있고 공무스탑 사인 됐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관계 내용으로 권리 의무, 공권 공무, 이거는 보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어렵기는 행정법에서 가장 어려운데 출제는 거의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거는 딱 외우기만 하면 돼. 나중에 심화 단과 들으면 그것만 외우면 되니까 지금 보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시험, 옛날에 어떤 7급이나 9급의 시험 출제 경향에 따르면 여러분들 공부할 범위가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그러니까 아마 옛날에 문제은행 출제 방식이라가지고 문제 출제가 진짜 기존에 있는 문제 또 내고 또 내고 하는데 그게 되게 지저분한 문제가 많았어. 그래서 이제 그런데 지금은
정답이 공개됐잖아요. 문제은행 출제 방식이 아니라 교수님들이 직접 들어가서 새로운 문제를 내시는 거야.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지저분한 문제는 잘 안 내려고 하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예요? 판례랑 법령 이거 중심으로 내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외울 범위는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특별한 접근관계. 이건 뭐냐? 80페이지로 넘기시면 80페이지에 특별한 접근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은요. 특별한 접근관계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 독일 19세기 독일에서 독일에서는 우리 이건 독일에서만 있는 이론이었는데 독일에서는 의회파 바로 이제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그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의회파랑 왕당파 군주를 지지하는 왕당파 간에 엄청나게 격렬하게 싸웠어. 근데 군주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뭐예요? 목을 쳐서 군주제를 끝냈고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군주가 아예 졌다라고 인정해가지고 뭐예요? 명예혁명이라고 해서 피를 흘리지 않고 의회가 권력을 잡았죠. 그냥 군주는 그냥 명목상 지금도 영국은 여왕이 있잖아요. 그렇죠? 명목상 이제 그 군주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독일은 서로 싸웠어. 서로 싸웠는데 너무 피를 많이 흘리니까 서로 타협을 하기로 했어. 그래서 이제 뭐냐 독일 군주와 독일 의회가 어떻게 타협했는가? 일단 일반 국민들한테는 더 이상 군주가 구속력을 못 미치고 일반 국민들한테는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의회가 만든 법만이 국민한테 구속력을 미치는 걸로 하자. 단지 그 대신 군주 밑에 있는 특별한 권력관계에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군주 밑에 있는 군인, 공무원, 교도소 제소자, 국공립학교 재학생 이런 군주 밑에 있는 특별한 권력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의회가 만든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자. 그래서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 의무도 없고 법치주의도 적용되지 않으니까 공무원이나 군인, 교도소 제소자, 국공립학교 재학생들한테는 군주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법률에 근거 없이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법률로 보면 적용 안 되니까 침입적인 징계 처분을 공무원한테 할 때도 법률에 근거 없이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것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 그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공무원이나 군인 등이 수동 제기하면 법원은 이거는 우리가 심판할 수 없다라고 각하하도록 하자. 수동요건 흠결로 심판 못하고. 이게 바로 특별권력관계 이론이에요. 바로 의회와 군주의 타협의 산물이었죠. 근데 이런 이론을 우리나라 현행 헌법화에서 인정할 수 있는가? 당연히 없죠. 우리나라 헌법 어디에 바로 우리나라는 군주도 지금 없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군주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군주와 의회의 타협의 산물인 특별권력관계 이론을 우리 헌법화에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특별한 관계라 하더라도 공무원, 군인, 교도소, 제소자, 국공립학교, 재학생들과의 관계에서도 뭐예요? 법치주의가 적용돼서 이런 사람들한테 침입적 행위를 할 때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위법한 행위로 권리를 침해받았으면 뭐예요? 법원에 수동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서 예전에는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법관계가 아니라 특별 권력관계라고 했는데 지금은 특별행정법 관계, 어쨌든 법관계로 보긴 해요. 법치주의가 적용되고 수동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자, 볼게요. 80페이지. 전통적 의미에서 특별권력관계는 특별한 법률원인에 의해 성립되며 일정한 행정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방이 상대방을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상대방은 이에 복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로 보아 법치주의 원칙이 배제되는 관계를 말한다. 읽어보긴 할게요.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에 따르면 이제 이것도 못하네요. 특별권력관계 있는 자에게는 법률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법률의 근거 없이도 침입적 행위를 할 수 있고 바로 공무원이나 군인 같은 사람들한테 특별권력관계 있는 공무원이나 군인, 교도소 제소자 등이 법원에 수동을 제기할 수 없고 만약 수동 제기하면 법원은 소각하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런 특별권력관계 있는 자로는 공무원, 군인, 국공립학교 재학생, 교도소 제소자, 국공립병원 강제 입원된 거죠. 현재 논의. 이런 이론을 현재는 인정 안 한다는 거죠. 그러나 현대법제국가 하에서 법치주의가 배제 내지 제한되는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특별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한 규율이 필요한 법관계가 존재하는 바 이러한 관계를 특별행정법관계라고 부른다. 이러한 특별행정법관계에는 법치주의가 적용되는 바 법률보호 원칙도 적용되고 그에 대한 법률상 쟁송, 사람과 사람 간의 권리의무 다툼이 발생하면 당연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도 자신한테 내려진 부당한 파면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지금은 제기한다고 무조건 각하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아니 이제 일반 국민과 달리 공무원들한테 특별한 관계, 특별한 관계 있는 사람들한테 뭐요? 법률에 의해서 일반 국민한테는 인정되지 않는 특별한 의무들이 부과되긴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품위 유지 의무가 있으니까 공무원으로 근무하실 때 뭐예요? 당연히 복장이 그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돼요. 아시겠죠? 티셔츠 같은 거 못 입습니다. 아시겠죠? 티셔츠 못 입어요. 와이셔츠 입어야 돼요. 남자분들. 여자분들도 정장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만약 티셔츠 입거나 청바지 입고 가시면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돼서 징계 사유가 돼요. 징계를 받게 돼요. 아시겠죠? 물론 이제 처음부터 징계하겠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제가 이제 사법연수원생도 5급 공무원이거든요. 사법연수원생도. 사법연수원 다닐 때 이제 공무원이니까.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에이, 뭐 그냥 오늘 뭐 금요일이니까 친구들이랑 놀아야지 그러면서 청바지랑 티셔츠를 입고 왔더니 그 사법연수원 그 부장판사님이시죠. 그분이 저한테 이거 품위, 법을 아는 친구가 이러면 되겠어. 그러면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뭐 이게 그렇게 품위를 유지하지 않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하는데 또 공직사회가 그래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넥타이도 매셔야 되고 남자분들은 특히나 이거 하여간 진짜 그 복잡 뭐라 하여간 그래요. 하여간 아시겠죠? 네. 자, 요즘에는 좀 뭐 자유롭다고 하는데 좀 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긴 해요, 사실은. 복장은 저는 진짜 자유로웠으면 좋겠어. 알겠죠? 복장, 여러분들 한번 그 양복 입고 정장 입으면 되게 멋있을 것 같잖아요. 좀 좋을 것 같고. 그런 로망이 있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이제. 근데 입어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불편하다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죠? 뭐, 남자분들은 특히나 슈트를 딱 입고 이렇게, 그죠? 딱 폼 재고, 딱 달라붙는 슈트, 그죠? 입어봐. 입어보시면 알 거야. 예. 추리닝이 얼마나 그리운지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81페이지. 행정법상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 자, 그럼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이라는 게 뭐냐? 그냥 법이라는 게 보통 이렇게 기본 구조가 돼 있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효과로서 권리 의무가 변동, 발생, 변경, 소멸되잖아요. 법적 효과로서. 자, 이렇게 법에서 권리 의무 변동이라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요건. 요거를 우리가 법률 요건이라 하고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이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요건 사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법률 요건은 법에서 효과로서 권리 의무 변동을 일으키도록 법에 규정된 요건. 그게 바로 법률 요건이고, 그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요건 사실. 이걸 법률 사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민법. 741조를 보면은, 이거 행위법, 민법이란 법에 보면, 사법이긴 하지만, 법률상 원인 없이, 원인 없이, 한쪽이 이득을 얻고, 이득을 얻고, 한쪽이 손해를 얻고, 그 이득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인과관계는 뭐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득을, 한쪽이 이득을 얻었으니까 한쪽이 손해를 봤다는 건데, 이 네 가지 사실이 인정되면 요건에 해당해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 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고. 예컨대 여러분들 통장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누군가 A라는 사람이 10억을 보냈어. 여러분들 통장에 10억이 찍혔어.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10억이라는 이득이 있고, 보낸 사람한테 10억이라는 손해가 있고, 양자 사이에 인간관계가 있잖아. 근데 그 10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원인이, 법률상 원인이 있는 거 없잖아. 그 사람이 잘못 보는 거거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사람한테 10억을 반환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고, 효과로서 그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10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나 권리가 발생해요. 자, 이랬을 때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이 전체, 이게 바로 법률 요건이라면 이 중에
법률상 원인 없이나 이득 같은 이런 하나의 1번, 2번, 3번 이런 하나의 사실들. 이게 바로 법률 사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근데 보통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권리의무 변동은요.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해야만 효과로서 권리의무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규정된 요건은 바로 법률 요건에 해당해야만 효과로서 권리의무 변동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법에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효과로서 권리의무 변동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국가공무원법이라는 법률에 보면 정년이라는 요건에 해당하면 효과로서 공무원의 지위,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의 포괄적 권리의무가 수십 개, 수백 개의 권리의무가 소멸되도록 돼 있어. 아시겠죠? 근데 A가 공무원인데 실제 나이는 30인데 호적상 나이는 30인데 액면가가 80으로 보여. 그래서 국가의 새로운 임명권자 행정청이 와서 할아버지 뭐 하세요? 그러면 정년됐으니까 나가세요라고 정년 통지를 했어. 자, 이것에 의해서 A의 공무원으로서 지위가 소멸될까요? 이 정년 통지에 의해서. 아니요. 왜? 정년 통지라는 이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이라는 법률에서 요건으로 규정해서 효과로서 공무원의 지위가 소멸되도록 규정하는 행위가 아니야.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 지위 소멸이라는 효과를 발생시키도록 규정한 요건은, 법률 요건은 정년이지 정년 통지가 아니잖아. 근데 이 사람이, 보세요. 정년이라는 요건에 해당해요? 안 해당하잖아. 왜냐면 이때 정년이 호적상 나이를, 액면가를 의미할 리는 없잖아. 호적상 나이를 의미하지. 그죠? 그러니까 호적상 나이가 정년이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람은 임명권자가 정년 통지를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공무원의 지위 소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만약 불안하니까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럼 법원이 이 사람이 정년이라는 요건에 해당하는가? 왜냐면 정년 통지는 뭐 무시하고 법에 규정된 요건은 정년이니까 정년이라는 요건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했을 때 정년이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효과인 공무원 지위는 소멸되지 않았다. 뭐 A는 여전히 공무원의 지위가 있다라는 인용 판결을 내려서 불안을 제거해 주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81페이지. 의. 행정법상 법률 요건이라 함은 행정법 관계, 행정주체 행정 기체 간의 공법 적용에 대한 권리 의무 관계,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공권 공무라는 게 권리 의무 중에서 공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권리를 공권이라 하고 공법에 의해서 부과된 의무를 공무라고 하니까 그냥 권리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권리 의무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사실을 말하며 이러한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고 합니다. 밑에 있는 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되 됐고요. 종류에서 그 종류 같은 거 보실 필요 없어요. 넘길 수 있다 그냥 편하게. 무슨 옛날에는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왔지 지금은 안 나와요. 됐고요. 83페이지 공법상 사건. 뭐 시간의 경과, 주소, 거소, 부당이득. 부당이득은 지문으로 가끔씩 나옵니다. 자, 부당이득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해만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이 네 가지 요건 사실이 충족되면 법률 요건에 해당해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성립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없이라는 표현은 뭘까? 말 그대로 없다는 건 뭐야? 없을 무효 또는 부존재를 의미한다는 건 이거는 이해가 되시겠죠?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국어 말 그대로 없다는 거잖아.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렇죠? 자, 그럼 뭐와 관련돼서 부당이득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A한테 국가의 세무서장이, 국가행정청인 세무서장이 1억 국세 부가처분이라는 행정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A가 1억 국세 부가처분 했으니까 1억 세금을 납부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1억을 납부를 했어. 세금을.
1억을 이제 국가한테 지급을 했어요. 국가 계좌로. 그런데 이 1억 국세부가 처분이 위법한 거예요. 그 중대은백해서 무효인지 아니면 중대은백한 위법이 아니라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까지 유효한지는 이따 보도록 하고, 어떤 1억 국세부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1억 국세부가 처분을 원인으로 해서 1억을 납부했는데 1억 국세부가 처분이 위법하기 때문에 국가가 내가 낸 1억을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고 나는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1억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1억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1억 부당이득을 반환해 달라. 나는 1억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걸 제기했어. 참고로 무슨 청구 소송에서는요. 무슨 청구권이 있으면 인용, 원고 승소 판결. 무슨 청구권이 없으면 기각 판결. 그러니까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국가배상 청구권이 있어. 그럼 원고 승소 판결 인용 내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국가배상 청구권이 없어. 그럼 당연히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 기각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이 있으면 인용, 없으면 기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단지 여기서 이제 이런 국가의 행정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다수의 학자분들은 다라고 할게요. 공권, 공법상 권리로 봐서 단지 금전 지급이라는 비걸러 적용에 대한 권리로 보니까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해야 된다. 공권으로 보니까 다수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례는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민법에 의해서 발생하는 권리 아니냐. 민법은 사법이니까 당연히 사법상 권리, 사건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민사법원에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제기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 보세요. 만약 이 위법이 중대은백해서 무효다. 그러면은요, 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맡은 법원은 인용 판결 내립니다. 인용, 원고 승소 판결. 왜? 자, 지금 이 사안에서 국가한테 1억이라는 이득이 있고, A한테 1억이라는 손해가 있고,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 법률상 원인 없이만 충족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는데, 지금 국가가 1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는 법률상 원인은 뭐야? 1억 국세부가 처분이죠. 근데 그것이 위법할 뿐만 아니라 중대은백한 위법으로 무효야. 무효라는 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1억 국세부가 처분이라는 법률상 원인이 없으니까 무효니까 법률상 원인 없이라는 요건도 충족이 됐죠.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으니까 인용 판결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위법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행정의 위법이 중대은백해서 무효인 경우는 없다고 했죠. 그러면 행정인가 위법하더라도 중대은백한 위법이 아니면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해. 근데 당해산에서 1억 국세부가 처분에 대해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기각 판결이 나오겠죠. 왜? 지금 1억 국세부가 처분이란 법률상 원인이 위법하긴 하지만 뭐예요? 중대은백한 위법이 아니니까 공정력에 의해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까지는 유효하잖아. 그럼 법률상 원인인 1억 국세부가 처분이 뭐예요? 있잖아. 있을 유자니까. 있잖아. 그러니까 법률상 원인 없이란 요건이 충족이 안 됐죠. 그러니까 요건이 충족 안 되니까 효과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각 판결 받아서 1억을 돌려받지 못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1억을 돌려받으려면 뭘 제기했어야 돼? 만약 요 파란색인 경우에 권한 있는 기관의 이 위법하지만 유효한 행위를 무효로 만들어 달라고 취소를 구했어야죠. 그러니까 권한 있는 행정법원에 1억 국세부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권한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 1억 국세부가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제기해서 여기서 취소 판결이나 취소 재결이 나와서 당연히 1억 국세부가 처분이 무효가 되면은 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에 의해서 그러면 법률상 원인 없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성립되게 되겠죠. 그래서 금전부가 처분에 의해서 이미 돈을 납부한 사람이 그 납부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하는 수단은
부당 이득반환 청구 소송이 아니라 취소 소송과 취소 심판이에요. 그래서 왜 행정행위의 위법이 중대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 그러니까 행정행위에 대해서 먼저 취소를 통해서 취소 판결이나 취소 재결을 통해서 무효로 만들어야지 법률상 원인 없이에 의한 부당 이득반환 청구이 성립되니까. 그래서 조세부가 처분 취소 소송이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같은 취소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이미 낸 돈을.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볼게요. 83페이지. 부당이득의. 부당이득반환 제도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이득의 반환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그렇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성질. 학설은 사건이다, 공권이다. 근데 공권설이, 그래서 당사소송으로 제기되는 게 다수설이에요. 판례는 원자로 과오납금, 잘못 낸 세금, 그러니까 정당한 과오납금이 잘못 낸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률상으로는 5천만 원이 정당한 세액인데 이 사람이 착각해서 1억을 냈어. 그럼 나머지 5천만 원은 뭐예요? 바로 잘못 낸 세금이잖아. 법률상 원인 없이 낸 세금이죠. 그래서 과오납금, 잘못 낸 세금 반환 청구권,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과오납금 반환 청구권을 사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사건으로 모아 민사소송 대상으로 삼고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 법령에 의한 환급금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법령에 의해 발생하는 공권으로 모아 당사소송 대상으로 삼고 있다. 성립요건, 요건선 있죠. 법률요건으로 이익, 손실, 인과관계,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법률상 원인 없는,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읽어볼게요. 공법상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두 번째 요건은 재산적 이익의 이동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어야 된다. 여기서 법률상 원인이라 하면 재산적 이익을 정당하게 보유할 수 있는 원인을 의미한다. 아시겠죠? 근데 그 다음 줄, 행정행위에 의하여 부당이득이 발생되기 위하여는 그 행정행위가 실효되거나 소멸되거나 직권 또는 쟁송에 의해 취소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위법한 행정행위도 중대명백한 위법이 아니라서 권한 있는 기간 취소에까지 유효한 공정력이 있으므로 권한 있는 기간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가로 안에 있는 내용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됐고요. 그럼 이제 85페이지, 80, 용태까지 이런 거, 이런 용어 자체가 시험지 안 나와요. 옛날에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예 안 나오니까 편하게 넘기시면 돼요. 그럼 이제 85페이지, 사인의 공법행위. 일단 얘기하면 사인의 공법행위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행정 주체인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라 국민 공무원 뭐 국민이 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국민이 하는 행위인데 국민의 행위 중에 행정법으로 공법에서 요건으로 규정한 법률 요건으로 그러니까 공법이라는 행정법에서 요건으로 규정해서 효과인 권리 의무 변동이 발생하도록 규정한 행위. 그러니까 사인의 행위 중에 공법에서 요건으로 규정해서 효과로서 권리 의무 변동이 발생하도록 규정하는 행위. 이게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핵심은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냐. 자기 완결적. 거기 다 있어요, 책에. 공법행위. 그다음에 행위, 뭐 행정 요건적 뭐 상관없어. 행위 요건적 공법행위. 공법 사인의 행위 중에 그 공법행위랑 사인의 공법행위는 사인의 행위가 공법의 요건으로 규정해서 효과인 권리 의무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분류는 이거예요. 자기 완결적 또는 자족적 공법행위라고도 하고 행위 요건 또는 행정 요건적 공법행위라고도 하는데 이게 뭡니까? 대표적인 예가 당구장, 체육시설 설치용이라는 법률에 따르면 당구장 업 신고가 대표적인 자기양가족 공법행위거든요. 뭐냐? 체육시설 설치용이라는 법률을 보니까 적법한 당구장 업 신고. 사인이 일정한 서류를 첨부해서 적법한 당구장 업 신고만 하면은 바로 금지. 그래서 참고로 금지는 뭡니까? 금지는
어떤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될 부작위입니다. 부작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체육시설청약 법률을 보면은 적법하게 그 법에서 가진 서류 첨부해가지고 적법한 당구장업 신고만 하면은요. 별도의 행정청의 행위 없더라도 신고만으로도 바로 사인의 행위, 사인의 업행위만으로 바로 그 당구장 영업을 하지 말아야 될 부작위 금지가 소멸돼서 적법하게 당구장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돼요. 아시겠죠? 거기에 비해서 행위 요건 업행위. 대표적인 게 이제 그 허가 신청 같은 신청이 대표적인 게 있는데요. 볼게요.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서 일정한 뭐 조리시설이나 소방시설 같은 시설 기준을 갖춘 사람이 허가 신청이라는 사인의 업무행위를 해. 이것만으로 바로 금지가 해제돼서 적법하게 유흥주점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진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청이 사인이 신청하면은 행정청이 국가가 행정청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라는 행정행위를 해. 그럼 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요건으로 비로소 뭐예요? 금지가 소멸되는 거예요. 부작위, 영업하지 말아야 될 금지, 부작위 의무가 소멸됩니다. 근데 이때 이 허가 신청은 사인이 하는 행위인데 이것만으로 허가 신청만으로 바로 뭐예요? 유흥주점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진 않잖아. 거기에 대해서 유흥주점 영업허가라는 행정행위가 발령되어야지 비로소 금지가 소멸돼서 유흥주점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죠. 그다음에 이때 신청은 사인의 법행위가 유흥주점 영업허가라는 행정행위의 요건이 된다고 해서 행위 요건 적법행위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볼게요. 그냥 A가 법에 여기 이 법을 근거로 적법한 당구장업 신고를 했어. 적법한 당신고라고 할게요. 당신고. 행정청이 이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수리를 거부했어. 아시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야 그러면서 당구장 영업을 했다 합시다. 이 영업은 불법 영업일까 아니면 의무 위반한 공법상 의무를 위반한 영업, 부작위 의무 위반한 영업일까 아니면 적법한 영업일까 했을 때 이건 적법 영업입니다. 왜? 법에서는 적법한 당구장업 신고만 하면 바로 금지가 소멸되도록 돼 있잖아. 행정청이 수리 거부하든 수리 거부 할아버지라든 그것에 의해서 권리 부분도 이하도록 돼 있지가 않잖아. 법에 규정된 요건이 되는 행위는 금지라는 부작위 의무 소멸의 요건은 적법한 당구장업 신고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때 이 영업은 뭐예요? 행정청이 수리 거부하든 수리 거부 할아버지라든 뭐예요? 적법한 영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뭐예요? 공법상 의무 불행이 없으니까 의무 위반이 없잖아. 위법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강제 집행이나 제재. 바로 공법상 의무 불행 시에는 법원의 도움 없이 자력 집행, 강제 집행이나 제재,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거는 공법상 의무 위반이 아닌 적법 영업이니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밑에 B. B가 법에서 갖춘 시설 기준을 모두 갖춰서 신청을 해서 허가 신청. 행정청이 허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분명해. 근데 유흥주점 영업허가 행정행위를 안 하고 거부했어. 이 사람이 내가 시설 기준 갖췄고 허가 신청했으니까 나는 영업할 수 있어 그러면서 영업을 했어. 이거는 불법 영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강제 집행, 영업소 폐쇄와 같은 강제 집행이나 또는 행정벌, 형벌이죠. 무허가 영업으로 징역이나 벌금 같은 행정벌을 부과 가능합니다. 근데 왜 불법 영업이야? 자, 이 행정요건법행위에서는 아무리 적법하게 시설 기준을 갖춰서 신청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금지, 부작위 의무라는 공법상 의무가 소멸되지 않죠. 허가가 나와야만 소멸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안에서 뭐예요? 허가가 안 나왔잖아. 그럼 아무리 적법하게 시설 기준을 갖춰서 신청했다 하더라도 아직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예요? 금지라는 부작위 의무가 소멸되지 않았잖아. 여전히 식품위생법에서 영업을 하지 말아야 될 공법상 의무가 있는데 그걸 불이행했으니까 법원의 도움 없이 영업소 폐쇄나 무허가 영업이죠. 속칭 무허가 영업으로서 영업소 폐쇄나 뭐예요. 바로 행정벌, 징역형이나 벌금 같은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라는 행정행위를 해달라고 신청을 했잖아. 그런데 거부당했죠. 그럼 이제 행정행위에 대한 다툼이 생긴 거니까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몇 유형인가?
이유형이죠. 자기한테 수익적인 유흥점 영업포 가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거부당했잖아. 그러니까 거부인 경우 그럼 이유형에서 이사 유형에서 행정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거부나 부적이 됐을 때 거부인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뭐예요?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 취소 판결이 나오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이 유흥지점 영업을 해줘요. 그럼 이제 허가가 나왔으니까 금지가 소멸되겠죠. 그러니까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규제가 요거는 자기가 국민이 신고만 적법하게 하면 바로 규제가 풀려서 바로 영업할 수 있게 되고 요건 허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리 국민이 시설 기준을 갖춰서 적법하게 신청했더라도 금지가 해제되지, 규제가 풀리지 않잖아. 처벌되고, 그죠? 영업자 이렇게 못하고. 그랬을 때, 그래서 대부분의 또 기업들은 대부분의 영업을 이쪽 신고, 자기 항의적 공법행위 이쪽으로 규제를 완화시켜달라고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뭐요? 그렇게 풀어둘 수 없다고 하는 게 이제 행정법을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구장 같은 거는요, 규제를 풀어줘도 돼. 왜?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태로운 영업이 아니야. 왜? 당구장 하다가 사람이 죽습니까? 당구 치다가 안 죽어요. 휴대 들고 싸우는 건 그, 당구장 영업이 위험한 게 아니라 휴대 들고 싸우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들이고. 그쵸? 유흥주점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클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항상. 좁은 지역에. 여기에, 만약 그 소방시설 같은 엄격한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공무원이 심사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허가받은 사람만 영업하도록 하지 않고 신고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시설 이렇게 못 갖추더라도 영업할 수 있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불 한 번 나면 몇백 명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려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무원이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해서 허가를 결정해서 허가받은 사람만 영업하도록 해야지 국민의 생명이 위태롭지 않게 돼.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 규제를 완화하자고 해. 이쪽으로 가자. 그러나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미국이 뭐 아메리칸들이 와서 미국이 되게 자유롭다고 하지만 미국도 국민의 생명신체와 관련돼서는 뭐예요? 다 이 허가제로 해가지고 뭐 허가받기 전까지는 절대 특히나 그 FDA 승인 같은 거 얻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미국의 그 의약품과 관련된 그 의약품 판매 허가나 제조 허가 아니에요. 허가 받으려면은 진짜 엄격한 여러 가지 그 절차 요건이 필요하고 그 요건을 갖췄는지 FDA가 그 요건 갖췄는지 심사해서 FDA라는 국가, 우리나라에 가면 이제 질병관리본부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허가가, 승인이 나와야만 비로소 금지가 해제돼서 적법하게 백신이든 치료제든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사실 이제 워낙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사실은 좀 요건을 완화한 거예요. 코로나는 빨리 백신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시간 좀 됐으니까 10분 정도 쉰 다음에 또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